여러분, 어쨌든 늦는 분들은 할수 없고 수업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19일이다, 그죠? 22일이 동지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고, 연말도 어떻게 그리 빨리 갑니까? 자, 다 됐고, 2019년이 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잘들 마무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갔노? 한번 볼까요? 그 뭐, 꼭 영상 녹화가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가, 빙빙 돈다, 살살 긴다, 전운깔까지 가서 도둑을 잡는 것까지 갔다, 그죠? 제가 이제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서두에 저번 주에 꺼냈던 이유는, 제가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요즘 그런 거를 무슨 브레이션이라던데, 같이 올려서 일하는 거를, 그 방송 쪽에 일을 해보면 작가들이 그 배역에 가장 어울리는 캐릭터가 누굴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생각외로 연예나 운동선수나 스포츠 선수나 연예계가 이 역학 쪽하고 점성술하고 관련이 좀 많아요. 그네들 삶의 그 흔적 자체가 참 시절 인연이거든. 그래서 참 20, 30년을 숨죽이고 뒷칸에만 있다가도 어느 날또 앞으로 나올지 모르고 또잘 나가던 부귀 영화의 신관이 한순간에 작은 일로 말미암아서 또 오늘 또 하락세를 타기도 하고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지기도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상담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작가들이나 PD들이 그 캐릭터에 맞는 사람을 뽑을 때 명리적인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뭐 총체적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그 시청률을 높여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그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과연 두어의 인생 설계를 한다면, 과연 지금 상단에 있는 표의 그 사주팔자 글자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또 연구해 볼자,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내용을 꺼내봤습니다. 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는 천간에 10개 중에 뭐라도 괜찮습니다. 꼭, 이런 특색을 가지고 저 캐릭터에는 갑이어야 된다, 병이어야 된다, 뭐, 정이어야 된다, 임이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공부니까, 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다 해보셔도 되고, 상당히 근데 이게, 한 7분 응습만 넘어가면 재밌어요. 이제 관찰해야 될게 우리가, 물론 제가 이제 간단히 적었습니다만은, 두부의 삶이 만혼이고, 부인이 강단이 있고, 늦게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집 밖에서 도둑을 만나고, 또, 관이나 재의 획득을 바깥에서 이루어내고, 제가만 관찰해 본다면, 조상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집이었다가 부모 때에 와서 조실 부모를 하면서 집안이 거들나고 본인은 관이었고 밖에서 일시적인 여태까지 여지껏 본 거는 일시적 관을 썼고 인성이나 식상의 모양을 살펴보니까 부모가 안 계신다. 그 다음에 정인과 편인의 형태가 어떤 모양인가? 여기서 이제 정인과 편인이라는 것은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순간적인 재치를 발휘해서 습득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야매적인 유도리, 쇼부 이런 야매 유도리 쇼부 이런 거는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라면 정인과 편인 중에 어디에 근접될 것인가? 그 다음, 그러한 두후의 응용력,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허장성세를 부리는데 그게 또 먹혀들여요. 들은다는 게 그렇다면 그 시기의 운이 어땠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지금 A, B, C, D 중에서 만원을 냈고
예전에 평균 연령으로 본다면 B는 넘어서 C로 넘어갈 타임인데, 시기적으로 뭐 대운을 안 봐도 대운도 뭐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팔자론으로 볼 때도 이럴 때 과연 C라는 글자와 C라는 글자가 AB에 이미 우리가 그 추측한 글자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져야만이 두의 그 인생에 대한 설계가 그럴싸하게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이제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그렇게 전체를 살펴서 어느 정도 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정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글자를 알고 있는 거로 구성을 해서 뭐 형충, 파해, 뭐 신사를 적용하든 십이운손을 적용하든 이런 걸로 해서 ABCD를 각그 연령별로 구분해서 놓는 작업들. 그런 걸 통해서 또 아울러 ABCD의 구성만으로 가지고는 이게 이제 그릇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명. 우리가 이제 싸가지라는 단어에서의 싸가지는 원래는 싹입니다. 씨드. 그 씨앗이 어떤가는 이런 명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고. 그 다음 그 명이 전체에 불변하면서 가는 거라면 우리는 두의 삶에서 어린 시절과 그러니까 A의 시절과 B의 시절, 그래서 B에서 C로 넘어가면서 혼인을 하게 되고 강단 있는 부인을 만나고 급변해서 집에서 또 출가인 가출을 하게 쫓겨나게 되고 그런 것들은 대운과 세운으로 조절하면서 상황을 우리가 엮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러면 여러분들이 역시 장암은 고질적으로 이런 숙제만 내놓고 풀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풀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안될 뿐더러 가지고 있는 편견이 생겨버려요. 서양 철학자들이 일찍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기만의 편견이다. 선입견이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입장에서 바라본 계절, 상황, 인생에 대한 생각이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치관을 형성할 것이고 그러한 가치관에 의해서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기실 옳다 그르다의 문제에서도 정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분히 자기주관적이다 이런 틀을 우리가 한번쯤은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시면서도, 영화를 보시면서도, 또는 주위의 누군가를 보면서도 저런 구조면, 이제 한 가지 배제해야 될 거는,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눈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일간을, 규정하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셨어요. 옛날 분들을 보면. 그러다 보면 공부에 한계에 부닥칩니다. 오히려 일간은, 자유롭게 그날 그날 오늘 무슨 날짜인가를 보고 택해도 되고 요번 달이 무슨 달인가를 보고 택해도 되고 순서적으로 해도 돼요. 무엇으로 놓든 지지의 문제에서 결국은 천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도 있고 밀고 당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추측해 보시고 추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마무리해야 될 거를 이렇게 이제 오늘 불가피하게 마무리를 하다 보니 기운 자체는 좀, 기운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오늘은 또 이제 남아있는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시 다루어야 될게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노자 도덕경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도가도 비상도 영감형 비상명이라는 글을 여러분한테 한번 제시를 하고 우리가 시인이 된다는 것은 이름이다 꽃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김침수 시인의 꽃을 제가 이제 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요 단계를 넘은 생각을 가지셔야 돼. 우리가 뭔가를 이름한다면
뭔가를 규정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클 수 있는 사고의 폭이나 철학적 한계에 부닥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일단 좀 말씀드리고 오래간만에 시 감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에 있을 때 그 가르치던 학생 중 하나가 나이는 좀 됐는데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장명소를 열었어요. 장명소를 열었는데 김춘수 시인의 이 꽃을 브로마이드로 멋지게 해가지고 뒤에 크게 걸어놓고 그 사무실을 차려놓았는데 아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참 감성적으로 사무실도 이쁘게 차렸구나. 이 꽃이라는 거를 이 장명소에서 운영을 잘 활용을 한다면 정말 이름은 소중히 지어야 되겠다. 또는 부모들이 애 이름들을 개명 또는 장명을 할 때 감성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겠다. 그 친구가 아직 장명소를 하고 있는지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위에 적어놓은 글은 모든 철학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실제로 저 글이 뜻하는 바가 무언가를 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해 왔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럴 때 이 타임이 한번 되새겨 보시고 뭐 꼭 우리 공부라는 게 다른 거 있습니까? 자연의 일부인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